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릇 소개랑 젤리 소개도 대면 올릴 건데요. 일단 제가 토핑이나 작품 소개는 이제 아직 제가 토핑은 어느 정도 만들었는데 작품도 많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미루고 있었는데 좀 있으면 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영상을 한동안 못 올려서 정말 죄송하고 제가 지금 편집 할게 3개나 있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걸 찍는 거고요. 일단 먼저 이렇게 있어요. 이거 제가 거의 다 데코들로 제작을 했거든요. 진짜 이렇게 똥클 토핑들이 이거랑 어딨지? 이거 두 개만 고쿨토핑이고 다 이상해요. 이거 아이클레이. 이거 친구가 준 거예요. 이거는 투명인데 이거 지금 망쳤어요. 이렇게 있고 풀점이나 천사전도랑 풀점에는 천사전도 데코도 이렇게 종류가 있고요. 이건 제가 컵이랑 그런 거 만들고 접시 그런 거 풀점으로 제작한 거고요. 지금 젓가락 한 짝이 없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진짜 쓸데없이 그릇만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제가 원반 그릇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색깔이 있는 건 이거랑 이건 진짜 이상하죠? 이 따란 거거든요. 진짜 이상해요. 이거가 아니고 색깔 있는 건 이거. 이것도 있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거 찾으려면 오래 걸려서.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냄비가 있는데, 아, 냄비 뚜껑 어딨지? 여기 있다. 이렇게 냄비, 미니 냄비예요. 진짜 작거든요. 이거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재미로 만든 것 같은데, 이거는 제일 큰 빙수 그릇. 이거 출천 러블리 미니님으로 알고 있고, 이거는 그냥 좀 깊은 국그릇 정도. 다음에 이제 제가 원반 그릇 소개해드리는데 이거 제가 그릇 만들기 신청받으면 올리도록 할게요. 이거 천점 제작. 이게 어제랑 그저께 그저께 만든 것들 일 거예요. 이렇게 원반 그릇이 있고 이게 제일 최근에 만든 것들이에요. 이거 신청받으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영상 찍었다가 삭제를 했거든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너무 간단해가지고. 이렇게 바니쉬 칠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원반 그릇. 되게 사포질해서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 크기도 다양하게 만들었거든요. 다음에 네모 그릇. 네모 그릇은 별로 없어요. 아마 이세 종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뭐지? 다양한 무늬 그릇들은 아마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하트 무늬도 있었는데 없네. 다음에 이제 이런 폭이 깊은 것들. 제가 은근 폭이 깊은 거를 못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는데 또 제가 이런 걸못 만들어요, 되게. 다음에 이건 살짝 깊은 것들. 이거 깊은 거. 살짝, 이거 살짝. 이런 식으로 있고. 이것도. 이거 반달 모양 그릇. 이거 아까 그 소개해드린 고커그를 한번 따라 해봤는데 되게 이상해요. 이런 식으로 나온 것들 있고. 다음에 이렇게 긴 것도 있고. 이제 거의 다 원반이에요. 바니쉬 칠한 것도 있고 안 칠한 것도 있어요. 안 칠한 게 훨씬 많고요. 되게 크기가 작은 것도 있는데 이제 그 뭐지? 명기끄를 번뜬 것도 있고 색깔 다양하고 이거다. 이거 사실 제가 어떤 분 광작 보고 따라한 건데
이렇게 꽃을 그리셨는데 진짜 잘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봤는데 저는 완전 이상하게 나왔어요. 힘들었어요. 이렇게 원반 그릇이 제일 많고 자주 쓰는 것들 좀못 만든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작은 것들은 제가 따로 쓰는 곳이 있어요. 받침으로 쓴다든가 뭐 다른 용도에 쓰는 것들이에요. 이건 네모 그릇. 이건 그라탕 그릇인데요. 이거 되게 이상해요. 네, 이렇게 있고 당분간은 제가 그릇을 제작을 안할것 같아요. 영상 찍을 때 빼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죠. 이거 영상 시청받으면 아까 말했다시피 올려드릴 거고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릇 속에 맞췄고 재미있게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는 동물고민 번뜬 거. 둘다 코알라고. 이거는 스프링클 토핑, 스프링클 젤리, 아쿠아 젤리, 아쿠아 젤리. 이건 영상 올렸던 애니팡 몽키. 이건 숭이 젤리랑 토끼 젤리, 병아리 젤리.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이건 열대과일인데, 열대과일 젤리 그냥 만들어 봤고, 이거는 배 젤리도 있어요. 이건 파슬리를 왜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망친 거. 배 젤리. 이제 이건 장미 젤리. 이거는 딸기 젤리예요. 이것도 딸기 젤리인데 이거 망쳤어요. 똥작. 이거는 제가 옛날에 올렸던 건데 뭐지?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떡볶이 젤리. 이거 제가 영상 올렸다 삭제했어요. 이거는 녹차 젤리. 이건 수박 젤리. 이건 모르겠어요. 이것도 모르겠고, 아마 배젤리고, 이거는, 푸딩 젤리인데, 이거 제가 삭제했어요. 이거는, 오렌지 젤리. 이거는, 그냥, 예전에 제가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관하고 있고, 이것도 오렌지 젤리. 이렇게 했고, 진짜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젤리는 많이 안 만든 편이에요. 네, 이렇게 젤리랑 그릇 속이었고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